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지금 노원구 월계동의 3호 4차에 지금 거주 중이고요. 네. 지금 제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3호 3차하고 네. 그랑빌 아파트 둘 중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3호 현재 3, 네. 네. 네, 말씀 주세요. 네, 지금 3호 3차랑 그랑빌 둘 중에 네. 향후 투자, 실거주하면서 투자로 어느 아파트가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거주 겸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두 네네. 가지 물건 말씀 주셨는데요. 노원구의 3호 3차 아파트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한진 한화 그랑빌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네네. 네, 향후 전망이 두 물건 중에 어떤 것이 더 괜찮을지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동네에서 보고 오신 건데 옆에 있는 재건축으로 다시 이동 갈지 아니면 지금 이미 다 신축되어진 물건으로 갈지 요 문제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하나 그랑빌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재건축은 상승기가 됐을 때 가장 많이 가액대로 올라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재건축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바꿔서 보시면 첫 번째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네. 사업입니다, 사업. 특히나 그중에서도 가장 대규모 사업인 건설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건설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은 뭐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금처럼 재건축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정책을 쓴다면 이거는 들어와도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진행을 할때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사업비 조달에 대한 문제. 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주 장기간 동안 발생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주하는 데 불편하기만 하지 남들하고 큰 차이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데들에 있는 전세가와 오래된 주택들의 전세가가 같을 수는 없죠. 오래된 재건축 주택들은 전세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잠실 한복판에 있는 잠실 5단지도 전세가가 4억이 채안 돼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매매가는 뭐 20억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이. 옆에 있는 리센치 아파트 갭 투자하는데 10억, 11억 들어가는 데 비해서 옆에 잠실 5단지 살려면 16억, 17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액대가 많이 올라도 사실 수익률적으로는 비슷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저는 부동산 투자로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거주에 있어서 편의성이라고 보거든요. 듣고 계신가요? 네네, 네. 시청자님은 오래된 주택 사시는 게 편리하시겠어요? 그래도 연식이 좀 짧은 데 사시는 게 편리하시겠어요? 연식이 짧은데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해요. 네. 남자분들은 보통 하숙집이거든요. 네. 아침에 눈 뜨면 나가가지고 해다 떨어진 다음 들어와서 잠만 자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래된 주택 들어가셔가지고 고생하면서 거주하시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돈 버는 목적이 살아있을 때 행복하자고 버는 거잖아요. 그럼 보유하는 기간에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신축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연식 짧은 형태로 들어가셔서 거주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당장 재건축 추진 안될 거예요. 그 그랑빌이 지금 만약에 좀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이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나요? 리모델링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청자님. 네. 재건축으로서 사업성이 잘안 나와서 리모델링으로 갔을 때는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돈이 더 많이 지출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기간 동안의 어떤 뭐 개발에 대한 이슈까지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거주할 집으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볼게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거주를 하시고 여기서 거주하는 목적을 다 달성을 하셨다면 그때는 그냥 털고서 다른 데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또 지어진 신축으로 가시거나
거주 문제는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가 재건축 갈까요? 리모델링 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신 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아주 힘든 용적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길이요? 그렇죠. 지금 현 용적률 알고 계신가요? 뭐 358%라고 용적률이. 맞네요. 358%로 돼 있는데 358%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나서 리모델링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주로서만 선택을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